2021년을 맞이하는 첫 예배 시간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제가 송년 때 엘로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그 엘로힘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선 그 오늘 시간에는 엘로힘 하면은 삼위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뜻이 창조주라는 꼭 항상 기억하시면서 엘로힘 이렇게 묵상하시길 바래요. 엘로힘. 오늘은 그 엘로힘에 아주 기본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이 엘로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창조자로서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 은총이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는 favor 그래서 favor F-A-V-O-R 그 favor란 단어가 은총이란 단어인데 노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favor란 말이 한국말로는 호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호의 나에게 호의를 베푸신다. 내가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호의를 베푸신다. 엄청난 의미를 내포한 단어가 은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총을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는 그 은총이 나의 그 부족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의미가 은총을 베푸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묵상하시면 되겠어요. 그 은총과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내용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쓰죠. 그것은 영어로는 grace 그러죠. 그 은혜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떤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무료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을 은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총과 은혜가 정확하게 동의어는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거의 동의어나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it comes together, 같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편의상 저는 이 은총과 은혜를 동의어로 간주하고 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총과 은혜는 동의어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이 엘로힘께서 성서에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성서에 요 피조물들에게 은혜, 은총을 베푸셨는데 창조하시고는 은총을 베푸셨는데 크게 보면 한 세 종류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종류를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만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요 엘로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은총을 항상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자, 요 세 종류의 은총이 무언가 할 때 첫 번째 은총이 뭐냐면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이다. 그래.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다. 요 뜻은 뭐냐면 모든 인류, 하나님의 자녀나 사탄의 자녀들이나 또는 모든 피조물들이
뭐 피조물들이란 건 우주에 있는 별들도 피조물들이, 또 동물들 또는 식물들, 뭐 어패류들, 모든 것 인간 포함해서요. 인간이라 그러면 하나님 자녀도 되고 또 사탄의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 미안한 단어지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이 피조물들에게 그것을 일반 은총이다 그래요. 일반 은총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주적 은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요 우주적 은총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화를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은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비자녀들과 심지어는 생물들까지 다 심지어는 별들까지 전부 다 은총을 받았다고 말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은 사도 바울도 제 생각에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실 때 그게 주후 57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이 주후 35년에 개종을 했거든요. 그럼 57년에 로마서를 썼으니까 개종 후 22년 후에 로마서를 기록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성령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일반 은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좀 새겨보면은 아하, 바울도 개종해서 22년 동안은 요 일반 은총에 대해서 분명치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를 쓰시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적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분이 적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보시오,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은총을 베푼 것을 모르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은총을 베풀었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어가지고 이 자연을 너희들이 봐라. 자연을 만든 분이 누구냐?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자연에 베풀어서 자연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생명을 유지하고 나무들도 생명 유지하고는 성장하고 이 별과 달, 햇, 이 모든 이 살아있는 우주가 움직이는 것들 이런 걸 봐라. 사철이 있는 것도 봐라. 봄, 여름, 겨울, 가을이 있고 세상이 이렇게 다 돌아가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이렇게 다 피조물들이 존재한단다 라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너희들 양심에 이것을 이미 주셨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은총 베푸심을 너희들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너희 마음속에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모르지만 의식주가 해결되고 매일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즐기고
학교다 가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가족들 다 이렇게 잘 살고 모두 돈도 있고 숨도 쉬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들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뒤에서 은총을 베푸는 누가 계시단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은총이 있는데도 너희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은총을 베푼 분을 모르고 대신에 피조물인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너희들이 하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 때 너희들은 변명할 수가 없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나중에 심판에 이를 때 이제 심판주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창조주로서 은총을 이렇게 베풀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마음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단다. 그러니까 대가를 받아라 라는 그러한 논리로 바울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임하는 일방적으로 임하는 은총이다. 그것을 우주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보할 때도 이렇게 산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산보하고 가는 걸 보면 아, 이분들이 무슨 은총을 받았다? 일반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묵상하시면 돼요. 이제 새해부터 이런 묵상을 합시다. 그런데 두 번째 은총이 또 있어요. 이 두 번째 은총은 무슨 은총이냐면 이것을 특별 은총이다 그래요. 영어로는 special grace예요. 일반 은총을 영어로는 general grace 그래요.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은총은 대속적 은총이라고 한번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대속적,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신 분, 예수님이 대속적 은총 또는 구원적 은총 또는 은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희라는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아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은혜가 거기에 꼭 필요한 거예요. 특별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grace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요 은총. 요 은총이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특별 은총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네. 특별 은총을 받은, 다시 말하면 무료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에요. 이 은총을 받은 자들이 은총을 베푸신 엘로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경외하지를 않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보이는
우상도 섬겨왔었던 거예요. 구약 전체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신약에서도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보이지 않는 은총을 베푸신 분도 섬기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우상들 뭐 많지요? 우상들을 섬기면서 양신을 섬긴 모습들이 성서 이야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 은총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위를 해왔던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섭섭해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섭섭해하시니까 우리 성서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어떤 때는 화도 내시고 또 어떤 때는 어린아이들 다루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연민의 정도 보여주시고 그러다가 회개케도 하시고 그리고는 또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특별 은총 받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대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총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패턴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특별 은총 받았는데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중에 그저 간단하게 세속적 크리스천을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세속적 크리스천들의 세계관자들이다. 이렇게 한번 말을 좀 바꿔봤어요. 세속적 크리스천 세계관을 가진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그럼 이제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위를 해왔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나? 그러면은 이럴 때마다 엘로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걸 말을 했어요. 제가 항상요. 너희들이 엘로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엘로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특별 은총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더블 행위를 하느냐? 거기에 이유는 뭔가? 뭐라 해? 엘로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 다 이제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요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려 선물 받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게을리 하지 말고 예. 이렇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디자인에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안 들었죠. 자, 이런 가운데 요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런 세속적 크리스천 세계관들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시대에 보면 대다수였어요. 이제 대다수란 데다가
우리가 방점을 두는 거예요. 예. 대다수였는데 우리가 교회사를 봐도 보면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교회와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런 행태를 보여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신도들을 양산해온 것이 교회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스토리들이 이것이 악순환적으로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제자들 보고 그러는 너희들은 이 엘로힘을 온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경외하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딴 분들은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요 엘로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예.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창기에도 그걸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따라갔지만 이런 가운데 성서에서는 이 세 번째 은총을 또 가르쳐줬어요. 이 지금 두 번째 은총이 뭐죠? 특별 은총이죠. 이 세 번째 은총을 가르쳐준 게 뭐냐면 이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 중에서 특별히 엘로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만든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한번 명명해봤어요. 이건 특별 은총 받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 은총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 11장 5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아, 너는 남은 자다. 내가 은총을 베풀어서 너는 남은 자로서 칭함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5절에. 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제 혼자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바울도 개종을 해서 로마서를 쓰는 57년까지 22년 동안 어떤 측면에서 남은 자 은총을 가지지 않고 이분도 무슨 은총을 가졌어요? 특별 은총만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짐작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내가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좀 정리해 드릴게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요, 특별 은총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남은 자 은총이, 이 남은 자 은총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제자 되는 은총이든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은총 받은 자든지, 이런 특별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노아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도 이런 그룹에 들어가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또 성서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열두 제자들도, 바울도, 이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 중에 은총이, 이분들은 특별 은총을 받은 데에다가 또 남은 자 은총까지 받은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요, 요
남은 자 은총 또는 신부가 되는 은총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특별 은총의 플러스의 은총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뭘까요? 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 플러스 은총의 그 특징이 뭐냐면 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엘로힘을 최우선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자기가 노력해서도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자격이 되어서도 아니고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떨 때 보면 강압적으로 이 소위 신부 은총에 남은 자 은총을 이분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그런 건 이 은총은 내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저항하면은 강제로 그 은총을 받으라고 강압적으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총은 엘로힘의 전적인 주권 하에서 이 은총을 내리세요. 왜냐하면 요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사용하시기를 디자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선한 행동 때문에 자기의 노력 때문에 이 특별 플러스 은총을 받으면 안 돼요.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 자체도 하나님의 강압적인 저항할 수 없도록 주신 거지만 플러스 은총까지 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엘로힘의 주권이다라고 제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다시 말하면 전적인 주권, 이 주권에 대해서 불평한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전적인 주권에 대한 저항하는 크리스찬들이 꽤 많아요. 오늘날도 과거에도 많았지만 왜냐하면요, 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도로 지음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부여받았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은 부여받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인간 책임. 인간이 이렇게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신인협동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을 하는데 사람이 먼저 움직여줘야지만 하나님이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것보다는 우리의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은총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인간이 먼저 시작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교단들이 수 없는 교단들이요. 이런 사상을 가져요. 인간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본주의적 인간 중심 사상이에요. 주권 사상이 아니고 인간 책임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권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소위 칼빈주의자들이라 그러고요. 요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이다.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상은 다 성서적이에요. 이 두 사상은. 그러니까 주권주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편애하시는가? 왜 별거 아닌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총애를 베푸시는가? 별로 행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인격도 별로 안 된 사람인데 뭐 특별히 저렇게 특별 은총에 플러스 은총까지 저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비인간적이다 또는 비하나님적이다라고 보는 사상이에요. 예. 자, 이 사상은 바울도 제가 볼 때 첫 로마서를 쓰기까지 개종해서 22년 동안 바울도 이 사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냐면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표현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짐작이 가요. 로마서 9장 3절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자세히 봤지만 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9장 3절에서 말했거든요. 뭐냐면 로마 크리스찬들아 내가 엘로힘한테 항상 불평했단다. 뭘 불평했느냐? 내 민족, 우리 유대인이에요. 내 민족들이 구약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내 민족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수고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은 별로 구원시키지 않으시고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님 알게 만들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민족으로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도 우리 민족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을 불편하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인종차별하십니까? 바울이 이 고민을 한 것을 로마서 9장 3절에서 표현하시는 걸 보면 바울도 항상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신본주의적 인간 중심 사상에, 인간 노력 사상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수고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갈세하십니까? 그리고는 전혀 노력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주셔가지고 저들 보십시오. 제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나를 그냥 핍박하고 예수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이 복음을 받는 걸 보면 엄청 제가 기분 나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자유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는 사상을 이분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개종에서 몇 년이에요? 한 20한 2년 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를 이분이 이제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되는 말씀 안에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로마서 9장에 이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자기의 그 생각이 바뀐 것을, 생각이 업그레이드 된 것을 로마서 9장에서 피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런 불평 속에 있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뭘 조명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 민족이 이렇게 사용받은 것뿐이지 내 민족이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깨달은 내용을 9장 6절에서부터 23절까지 설명을 하세요. 기가 막힌 이 설명인데요. 이 설명 속에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죠. 로마 교인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주신다. 내가 야곱을 둘째 놈이지만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서보다.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와 바로왕에 대해서도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바로왕에게는 가엽게 여기면서 완악하게 만들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세야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내가 자비를 베푼단다.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깨닫게 하면서 그것을 로마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투기 장이의 비유를 또 깨닫고는 구약에 이미 이야기된 건데 그것을 다시 인용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투기 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귀한 쓸그릇이나 긍휼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하게 쓰는 진노의 그릇도 만든단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왜 피조물들아 말이 많으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바울이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깨달은 거예요. 예. 이 주권 사상을 깨달으면서 아하, 내가 과거 22년 동안 가졌던 자유의지의 사상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신본주의지만 인간 책임론을 강조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도 성서적이에요. 왜? 바울도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때 쓴 편지를 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희들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논조를 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게 뭐예요? 아하, 은총 중에서 요 두 번째 은총이에요. 요 특별 은총 받은 자들 중에서 소수를 또 뽑아가지고
그 특별한 은총 플러스 은총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남은 자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은혜로 남은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총을 줬기 때문에, 남은 자 은총을 내가 너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이제 너는 가득 차는 특별한 크리스찬으로 내가 너를 이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업그레이드 된 은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 된 은총은, 은총 받은 사람은, 아,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내가 된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엘로힘이 자기의 때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엘로힘께서 나를 여러 기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나를 전적인 주권적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만드시는구나. 이 주권적 하나님의 이 사상을 깨달은 사람은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아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엘로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본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두 종류의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은총을 가진 목사님들은, 특별 은총 가진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대부분에 거기에 속하니까 뭐라고 설교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꾸중 들어요. 이런 목사님들이 더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업그레이드 된 사상을 가지면은 그런 목사님 밑에는 그런 수준의 교인들을 또 모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게 내가 잘나서 내 의지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성령님이 이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이분에게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그룹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만 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그걸 무슨 운명주의라고 그러죠. 운명주의. 예? 별로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 이 무책임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요, 서로가 다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구조를,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세 가지의 구조를, 은총의 구조를 알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일반 은총을 받아갔구나, 저 사람들. 그래서 저분들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저분들 왜 이분들에게 이런 걸 다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시키는 교사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일반 은총을. 그래서 이분들이 이 교사 역할을 어느 정도 끝나면은, 때가 되면 이제는 자기네 고향으로 가는 분들이에요. 이 사상이 이제 이런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사들을 사랑해주고, 정죄하는 것보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고맙다. 당신이 이렇게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게 다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예? 당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금 막 하는 것들,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게 미운 게 아니고 고맙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해지고, 예? 정치하는 분들이요, 뭐 사업하는 분들이요, 뭐 하는 분들이요, 당신들이 이렇게 지금 악하게 하는 거, 아하,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장중에서 당신들 이런 은총을 받았네. 그리고는 우리가 이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상을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철저한 사람은,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특별 은총 받은 사람들도 다 은총의 그릇이 달라요. 은사의 그릇이 달라요. 믿음의 그릇이 달라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로마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이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못해요, 이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소화한 사람이 가지는 세계관이고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9장 설명하시고 로마서 10장 11장 설명하시고 12장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런 거예요. 이 사상을 가진 로마 교인들아, 이 주권 사상을 가진 로마 교인들아, 이제는 너희들은 산제사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 산예배다. 왜? 모든 사람을 내가 이렇게 그냥 안아주고 그분들이 있는, 있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보아주고 하는 것이 이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불편하게 하고 너희들을 해꼬지 않은 사람들 그대로 놔둬라.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너희들 그분들 머리 위에 불을 올려놓는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 주권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냥 참을 수 있게끔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 주권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서 이제 1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세상의 왕들과 대통령과 수상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네로 왕도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명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불편하게 하거나 반정부 데모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가 다 임명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 주권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이것을 소화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내 자유의지, 이쪽 사상을 가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소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서 데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대결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그냥 당연히 서로 불편하고 대결하도록 디자인된 것을 우리가 알고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제 말씀이 소화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단해. 엘로힘께서 몇 가지 은총을 주셨다? 세 가지의 은총을 주셨구나.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그 다음에 특별 은총 플러스 남은 자 은총이에요. 근데 요 플러스 팀들은 적은 숫자예요. 이 세계관이 달라요.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그냥 항상,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족한 가운데서도 은총을 주셨어. 플러스 은총을 주셨어. 나를 이런 사상을 가지도록 하셨구나. 그리고는 과거에도 쭉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 거다. 그걸 믿고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왜? 이분이 인도하실 터인데 뭐. 무책임한 이야기 같죠? 근데 이분이 인도하실 터인데 뭐. 터인데 뭐에. 그러니까 항상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이렇게 마음의 환상으로 쫙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찬양 드리는 거예요. 영광 올리고. 우리 모두 이런 분들 됩시다. 예. 이런 분들 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도 계속해서 엘로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부, 성령, 성자 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총을 베푸셨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베푸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상고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더하게 해주셔서 이 베푸신 세 종류의 은총을 항상 묵상하며 특히 새해부터 매일매일 이 은총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가르쳐 주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